오늘의 시그널은 2호 플로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아까 잠깐 나왔는데 이 정도면은 물리학이 부활을 해야 되지 않나요? 황우석 박사 때를 사실 사람들이 물론 그 어떤 조작이 있었지만 아쉬워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때 뭔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잘 풀려가지고 생명공학 쪽이 컸다면, 그렇죠? 지금의 어떤 의대 올인, 의대 몰빵 이런 것이 조금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 물론 생명공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돈을 버는 환경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죠? 생명공학 쪽, 물리학 쪽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생명공학과 물리학과를 안 가잖아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의대를 선택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뭐 지금 또 난리가 났잖아요. 용암의 그 좋은 자리 당근마켓에서 웃돈 얼마 막 몇 배 주고 팔린다며요. 그러니까 오펜하이머도 지금 물리학자고, 지금 초전도체, 맥신. 이거 지금, 이게 지금 사실 뭐 주식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물리학이 이걸 계기로 해서 부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고요. 2호 플로우도 지금 맥신으로 엮였는데, 일단은 맥신으로 엮이기 전에 뭐가 있었는가? 뭐가 있었죠? 지금 오스테 임플란트는 이미 상장 폐지돼서 지금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뭐 나중에 복귀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나쁘게 상장 폐지된 건 아니었죠. 러브콜을 받아가지고 웃돈을 주고 팔렸죠. 높은 가격에 팔렸어요. 그 다음에 또 루트로닉이라는 회사, 레이저 미용 의료기기 회사도 러브콜을 받아가지고 또 지금 오스테 임플란트의 길을 걸을 수도 있는 상황. 그리고 2호 플로우는요, 메드트로닉이라는 회사한테 또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의료기기 회사들이거든요. 우리나라 의료기기 회사들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러브콜을 받는다. 그게 뭐 사모펀드든 피인수하는 업체든 인수업체든 그 회사들에게 러브콜을 받았다는 건 일단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거죠. 2호 플로우는 웨어러블, 옷으로 입는 의료기기에 굉장히 그 일가견이 있는 회사고, 여기서 이제 2호 플로우가 2호 패치란 거를 세계 두 번째로 개발했죠. 그거를 보고 메드트로닉이 지금 가져가 보려고 하는 것이고, 맥신이 저기죠. 2차원 나노물질인데 이것도 초전도체랑 똑같죠. 초전도체도 원래 있었는데 상온, 상압 같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런 성질을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뭐 이용을 못했던 거죠. 그게 될 것 같은 이제 상황이 펼쳐지니까 그 난리를 펼친 거고, 맥신도 마찬가지죠. 이게 대량 생산만 되면은 이 굉장히 좋은 이 물질의 특성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대량 생산이 안 되니까 그냥 물리학 교과서에 좋은 물질이라고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용화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하니 또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근데 이게 2호 플로우가 인공신장 여기에 또 개발을, 저기 관련이 있거든요. 자회사의 인공신장 개발 전문기업 네프리아 바이오가 있어요. 근데 네프리아 바이오가 2021년도에 뭐를 했냐면은 미국 드렉셀 대학교가 나노신소재 맥신 이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인공신장 분야에 독점 활용할 권리를 2021년에 확보를 했어요. 네프리아가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웨어러블 인공신장을 개발하기 시작했거든요. 웨어러블 패치를 지금 2호 패치라는 걸 만들어서 메드트로닉에 러브콜을 받았잖아요. 인공신장도 웨어러블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입는, 이제 그냥 입는 걸로 편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뭐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램시마 IV 제형이 뭐 램시마 피아 주사 제형으로, 혹은 뭐 이런 당뇨병 패치가 찌르는 것에서 웨어러블로. 그러니까 지금 계속 편하게 바뀌는 거예요, 앞으로. 근데 그 기술이 상상만 했던 거죠. 아, 이렇게 했으면 편하겠다. 얼마나 당뇨병 환자가 편하겠느냐? 인공신장 투석해야 되는 환자가 얼마나 편하겠느냐? 근데 이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맥신이 어디 필요하냐면 이제 투석. 투석을 할 때 노폐물인 요소를 걸러야 되는데 그 소재 중에서 맥신이라는 소재가 가장 지금까지 밝혀진 소재 중에서 투석률을 가장 높일 수 있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소재로 꼽혔기 때문에 이게 대량 생산만 되는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은 아주 꽃피울 수 있는 분야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거를 얘기하기 싫지만 지금 사실 뭐 이게 실제적으로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막 그쵸 어설프게 얽힌 게 많잖아요. 뭐 개별 기업의 내용을 또 얘기하면은 그 기업의 주주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어거지로 엮인 것도 많아요, 솔직히. 어거지로 엮어가지고 한 테마주가 솔직히 한 50개야, 50개, 진짜로. 근데 네. 그 중에 그래도, 그쵸? 직접적으로 그 관련성을 가장 그 유미하게 따져볼 수 있는 쪽으로 만약에 하신다면은, 그쵸? 이런 그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플로우 지금 맥신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가격 전략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뭐 그것이 아니더라도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을 하는 것이고 이 좀 뭐 보시겠습니다. 이 루트로닉의 주가는 역사상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네. 이오플로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2021년 1월 달에 4만 원대로 지금 점점 진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일단 한 단계 레벨업이 된 다음에 지금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드트로닉의 인수 그 소식도 있고 맥신도 지금 얽혀 있고 급등 테마주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 않죠. 그런 것들이 더욱더 좋다 이거죠. 어저께 그 신성 델타테크 얘기했지만 제가 화장실 분명히 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제 보시면 아시죠. 화장실을 왜 가면 안 되는지. 그렇죠? 그거 절대 못하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속도를.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정말 따라갈 수 없다면 이런 식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테마에 얽히는 걸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승 후 횡보는 뭐의 가능성이 높다?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지금 돌려보면 몇 번 이렇게 돌려보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죠. 돌려보면 확실히 더 보입니다. 급락 후에 횡보하면은 급락의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이거는 지금 원래 차트가 이거니까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4만 원 때리는 4만 원이라는 마디 지수 때 그리고 4만 186원이라고 찍혀 있는 2021년도 1월 달 이 역사적 신고가 이 가격 여기까지가 목표가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플로우 상승 후 횡보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긍정적인 흐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